그럼 연습 문제를 한번 볼까요? 우리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32 곱하기 32 곱하기 3이다. 인풋이. 그리고 필터는 5 곱하기 5고, 10장이죠. 10개네. 필터 10개고, 스트라이드가 1이고, 패드가 2입니다. 아웃풋은 어떻게 될까요?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계산하셨습니까? 밑에 답이 나와 있죠. 시끄러워하면 됩니다. 그죠? 32 더하기 2 곱하기 2. 왜냐니까, 패딩이 좌우에도 붙고, 그러니까, 왼쪽에도 붙고, 오른쪽에도 붙잖아요. 그러니까 2 곱하기 1 해주고, 그걸 대줍니다. 마이너스 필터의 크기 5. 이것을 스트라이드로 나눠줍니다. 나눠준 다음에 1을 더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값이 그대로 나옵니다. 32가 나오죠. 그런데 10장이잖아요? 10장이니까 32 곱하기 32 곱하기 10. 그러니까 여기는 32 곱하기 32짜리 판자가 석장이 지금 있는 거고, 여기는 32 곱하기 32 판자가 10장이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패딩을 넣어줌으로 해서 원래 인풋과 아웃풋의 크기를 똑같이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그럼 이 식을 잘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이 식을 기억을 하셨다가 그대로 다른 데도 써먹을 수가 있죠. 이번에는 32 곱하기 32 3 입력은 같습니다. 그리고 스트라이더 다 똑같죠? 이번에는 파라미터가 몇 개가 되겠느냐는 거죠. 파라미터. 그 W가 몇개 있는 W 집합. 그죠? W 그룹 속에 있는 개별 W 0, W 뭐 1, W 2 이렇게 나가는 것이 총몇 개가 있느냐는 거죠. 이걸 여러분들이 푸셔야지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내용이 다 이해를 하신 겁니다. 몇 개가 되나요? 밑에 식이 나와있죠? 76 곱하기 10, 760개가 됩니다. 왜 그렇게 되나요? 생각해 보시면 되죠? 저도 이제 생각하기 싫은데 좀. 생각해 보시면은 5 곱하기 5의 필터가 25개죠. 그죠? W 값이 25개가 있고, 그것이, 일단 3개잖아요. 그러니까 5 곱하기 5 곱하기 3이 돼줘야 되겠죠. 그러면 얼마가 되죠? 25, 75가 되네. 75가 되는데, 우리가 하나 있죠. 지난 에피소드에서 설명드린 거 뭐, 바이어스 있잖아요. 바이어스 하나 붙여줘야 되겠죠? 그럼 76개죠? 76개인데, 이런 필터가 몇 개란 말이에요? 10개. 그죠? 그러니까 76 곱하기 10이 되는 거죠. 바이어스가 붙는데 어떻게 붙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바이어스가 어디에 붙는지. 바이어스가 어디 붙는지 저도 이게 처음에 몰라 헷갈려가지고 코딩했는데 계속 에러가 나는 거예요. 왜 에러가 나지? 왜 에러가 나지? 했는데 바이어스를 붙는 것을 제가 5 곱하기 5 곱하기 3이라서 바이어스를 3개를 붙인 거예요. 3개를 붙였으면 되는 게 아니죠. 5 곱하기 5 곱하기 3에 하나를 붙여야 됩니다. 이게 하나의 필터가 되니까.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이게 식입니다. 그죠? 계산한 식. width와 height. 근데 지금 다 시메트리 하니까 이게 W와 H가 같죠? 그리고 요 방금 봤던 것들을 식으로 해놓은 것들입니다.